네, 그러면 이 문제의 해설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배그는 어떤 단어의 줄임말인가? 배그는 이거는 무엇을 알아보자고 하는 거냐면 이 부모님께서 아이들과 얼마나 대화를 많이 나누고 소통을 하는지 여쭤본 겁니다. 실제로 제가 학교폭력 가해 학생 보호자 특별교육에 가서 그분들한테 배그가 뭔지 아시느냐고 여쭤봤더니 일반 학부모 연수하고는 좀 판이하게 다르게 배그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것이 뭐한 제가 작년에 동부위센터에 가서 학교폭력 그 보호자 특별교육을 했는데 이것이 아 이게 학교폭력의 소통이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학교폭력의 원인이기도 하구나 하는 걸 제가 느껴서 문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이죠. 두 번째, 학교폭력의 3대 원인이 아닌 것은 물론 입시 스트레스도 폭력의 원인이 될 수는 있지만 3대 원인, 가장 커다란 원인은 아니다 거죠. 첫째는 이제 몰라서라는 거죠. 이것이 폭력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그래서 부모나 학교가 잘 교육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또 하나는 순간적으로 욱하는 성질 때문에 그런데 욱하는 것이 사실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욱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것이 학교 폭력을 낮추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또 장난이다, 재미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이제 3대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자녀를 제대로 칭찬하기 위한 기준. 이거는 저는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모님들이 칭찬을 해야 자존감이 향상되는 건 알고 계셔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무엇을 칭찬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거예요. 아이들은 부모의 칭찬을 먹고 살죠, 당연히. 그래서 그 어머님들이 무엇이 문제냐 하니까 바로 칭찬의 기준을 못 잡는다. 거기에 원인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칭찬의 기준을 다른 아이에 두지 말고 내 아이의 과거.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아이가 그 기준으로 긍정적인 변화했을 때 그것을 칭찬해 주셔라 하는 것이죠. 내 아이의 과거. 맞습니다. 4번. 자녀에게 제대로 화내기. 이게 사실 부모 교육의 핵심이 칭찬 제대로 하기, 제대로 화내기겠죠. 칭찬은 어떻게 하냐? 아이의 과거를 기준으로 해서 거기서 나아진 것을 아이의 과거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거기서 나아졌을 때 그것이 아무리 사소하고 작아 보일지라도 그것을 칭찬해 주셔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화를 제대로 내는 기술입니다. 부모님들이 화가 나는데 야단을 쳐야 되는 것 같은데 이걸 방법을 모르시니까 쩔쩔매십니다. 이거는 바로 iMessage라는 거죠. 그 영어로는 When you blah blah, I feel blah blah, cause I blah blah. When you, 당신이 뭐뭐 하면, 네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I feel blah blah. 난 이렇게 느껴져. Cause I blah blah.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에 이 표현을 써주시면 됩니다. 내 말. 이때 가장 그세 마디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I feel. 내 마음이 이렇다. 내 감정을 잘 표현해 주시는 겁니다. 이거는 훈련을 열심히 제가 별도의 거기 1교시 학습 거기 게시글에 영상도 올려놓고 실습을 진행했으니까 꼭 해보시고요. 5번. 아이가 감정적으로 고조되어 있을 때, 이럴 때는 사실은 판단은 나중에 해주셔야 돼요. 그 애가 감정적으로 막, 굉장히 기뻐 있거나 슬프거나 이럴 때, 거기에 대답 대고 판단하는 말을 갖다 주시, 갖다 대시면 애가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감정적으로 격정적이 됐을 때는 그 감정부터 우선 수용을 해주셔야 되죠. 그거를 이제, 미러가 바로 뭡니까? 그 거울이죠.
거울 대어주기라는 건데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고 아이의 얼굴 표정 그대로 따라해 주시는 거예요. 애가 막 엄마 세상에서 우리 딸한테 제일 싫어. 그리고 애가 화를 짜증이 나는 표정을 쓰면 에고 우리 딸내미가 탐탱 때문에 졸라 짜증났구나. 이렇게 표정을 지어주시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이 훈련을 우리 아이들 사춘기 때 이 훈련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이 소통을 못 해가지고 공감해 줘야 될 때 자꾸 판단을 들이대서 아이와 관계가 이렇게 틀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모와 아이 사이, 부모와 10대 사이란 책을 보고 공부한 내용입니다. 미러링. 다음, 중년 여성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세적은 이 다시 태어나는 중년은 제가 3월 학부모총회 때 부모님 오시 부모님 오시면 제가 권하는 책 필독서입니다. 이게 40대가 이르르면 만경기 증후군이 이렇게 10년 전부터 와서 40대 초반부터 이렇게 사실은 생리적인 어려움 또 이어서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그래서 권해드렸고 심지어는 어버이날 아이들에게 우리 반 애들에게 공동 구매하자고 제안을 했던 책이에요. 너희들 그 돈 만 원 정도면 구입할 수 있으니까 우리 공동 구매해서 어버이날 거기다 짧은 글 하나 써서 어머니를 돌봐드리자. 이제는 우리가 어머니를 돌봐드릴 때다. 이렇게 설득을 했던 책입니다. 40대, 그리고 또 저는 제 주변에 만 40대가 된 친지들이 있으면 그 이 책으로 생일 선물을 하곤 했습니다. 꼭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인터넷 중독이 심한 나라. 인터넷 중독은 요건 이제 그때 이제 김현수 원장님 강의에서 이렇게 나온 얘기인데 일본이나 중국이나 한국이 이 가치관이 그 서열화된 그런 사회다. 그래서 이 가치관이 획일화된 사회에서는 이 위너가 있고 루저가 있고 판이하게 나뉘기 때문에 이 루저가 자존감이 낮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루저가 나도 잘하는 것이 있다고 심리적인 그 회복을 위해서 게임에 몰입한다는 거죠. 그 애들이 요즘 애들 보면 게임 하나에 다 1위가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게임을 쫓아가면서 거기서 1등 이렇게 그 자존감을 회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직접 하시려면 이건 구글 설문지로 이렇게 문제를 만든 겁니다. 여기서 쓰시고 그다음 배그는 체크하세요. 자, 뭐죠? 배틀그라운드였죠. 학교폭력의 3대 원인은 아닌 것은 입시 스트레스. 물론 입시 스트레스도 원인은 이기는 하겠지만 3대 원인은 들어가지 않는다. 자녀의 칭찬의 기준은 내 아이의 과거. 자녀에게 제대로 화내려면 내 마음이 뭐뭐하다. 아이가 감정적으로 고조해드렸을 때 보호자가 아이의 표정을 공감해주는 기술을 거울 대어주기 미러링이다. 중년 여성의 변화는 것, 다시 태어나는 중년. 네. 자, 인터넷 중독이 심하지 않은 나라 태국. 네, 시간 나실 때 한번 그 손지선 선생님 그 유튜브 계정에 올려서 손지선 선생님이 나와 있네요. 조회수가 3만 이상 되는. 네, 이렇게 해서 부모 시험 1교시 해설을 마쳤습니다. 자, 점수를 볼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오, 10점 만점에 10점 내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세 과목 더 과목을 10점짜리 이렇게 과목을 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모 되기 쉽지 않죠. 왜냐하면 이 부모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부모가 현명하게 아이들을 도와줄 때 도와주고 공감할 때 공감해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강의 포인트였습니다. 첫째, 칭찬을 잘해야 된다. 칭찬하는 법, 아이의 과거를 칭찬해주라. 야단 칠 때, 야단은 어떻게 하신다? 야단은
내 마음을 표현을 찾아라. When you, 네가 뭐뭐 하면 내 마음이 뭐뭐하다. 왜냐면 난. 그다음 세 번째는 공감. 아이가 감정적으로 고조되어 있을 땐 판단은 나중에 하고 공감부터 해주셔라. 그래서 엄마 세상에서 담탱이 제일 싫어. 그러면 에고 우리 딸내미가 담탱 때문에 졸라 짜증났구나. 이렇게 표정을 만들어주셔라. 합니다. 이것만 하셔도 사춘기 아이들 확 내 품 안에 안을 수 있습니다. 네. 또 다음에 그 두 번째 아이의 강점 찾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